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외교부 직원에게 추미애 장관 따님 비자 관련해서 빨리 비자가 나오도록 여권 사본을 전달했다는 외교부에서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? 우리 그 당시에 국회 연락관 또 당시 본부 직원 또 공관 직원들한테 사실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만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것을 바탕하는 직원이 없습니다. 그 부탁받은 외교부 직원 저도 아는데 장관 모르세요?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 직원이 아닙니다. 장관님도 외교부 지금 장관님 몇년 하셨어요? 이제 3년 좀 넘었습니다. 저는 외교부가 공적인 일로 비자 빨리 나오도록 뭐 요청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이건 개인의 사적인 일이잖아요. 유학가는.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네요? 예, 비자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그 문의에 대해서 우리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 문의가 꼭 청탁성이었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뭐다 사실관계를 뭐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. 단순 문의할 때 여권 사본 전달하는 일은 없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담당을 했던 우리 본부 직원 또 공관의 직원들이 그것을 받아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이 있습니다. 제가 웃음만 나옵니다. 외교부의 국민들은 사적인 일도 도와주는 비자 급행센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그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죠. 장관 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. 예, 모든 국민들께서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. 여권 사본 어디로 전달하면 됩니까? 그 번호 좀 알려주세요. 여권 사본을 뭐 저희가 뭐 비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결정이 아닙니다. 타국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줄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여권 사본을 저희가 전달받아서 타국한테 전달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 경우는 제가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.